자,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이분 노래도 우리 김희원 선생님께서 직접 네네네네, 작곡하신 맞습니다. 곡이죠. 그리고 네. 김기라 가수분께 부르라고 드린 거예요? 아니, 예, 그렇죠. 본인이죠. 원래는 이제 김기라 가수한테 준 곡은 아니고요. 네. 원래 김현숙이라는 네네. 가수한테 준 곡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김기라 가수로 바뀌었나요, 중간에? 김현숙 씨가 이름이 김기라 가수 그래요? 본명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관객분들은 김기라 가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하하,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김상진 가수. 김상진 옛날 가수님의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네. 김상진 가수가 엄청났었어요. 네네. 최고의 가수였었잖아요. 그분의 친동생입니다. 아, 네네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정말 부산 쪽에서 김기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김현숙은 옛날 이름이고, 김기라로 개명한 뒤에 더잘 돼요. 그리고 이분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뭘 적어주고 물어봐야지 뭐 그렇죠. 대답을 그거는 하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만 아는 거예요. 노래 깡패. 아, 왜 노래 깡패냐면, 노래깡패. 이분은 노래하는데 막 들이대. 자기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노래를. 이제 들어보시아라. 왜 이분이 노래 깡패가 되는지. 색깔이 있으시네. 아, 그럼요. 그러게요. 그, 네게루라는 곡이 정말 어떤 곡인지, 이걸 들어보면 깡패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노래 정말 멋진 곡이에요, 이것도. 근데 저분이 어떻게 부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게루.